네. 또 어떻게 되죠? 이제 앨범 소개 그리고 또 컨셉 비하인드 스토리 네.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예, 근데 네. 저희가 랜덤으로 모든 페이지를 다 추첨을 해드려야 돼요. 네네. 네. 이 하고. 아, 맞아요. 네, 이따가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하루 종일 추첨받아 가도 됩니다. 맞아, 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네. 그게 생방송의 묘미죠. 앨범 뭐 만들면서 각자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 곡이 또 이번 앨범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뿌듯했고 또 멤버들이도 너무 잘 불러줘가지고 굉장히 고마웠던 기억이. 아, 지금 자막에 여섯 번째 미니 앨범 브로클 타이틀 남자답게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남자답게 나와버렸으니까 지금 너무 수염 다 났으니까 얼굴에 리빈답이다 녹화요 지금 네, 얼굴이 지금 굉장히 네. 라틴인데 여러분들 진짜 네. 여러분들 생각만 하면서 앨범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자답게 소개를 또 한번. 정말 그냥 좀 이별하는 또 쓸쓸한 남자의 또 마음을 담은 노래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활동 끝나고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 더 많은 무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남미 투어랑 유럽 투어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더 무대 많은 무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에피소드 뭐 있어요? 없어요. 노래 조금 불러주세요. 아 노래 조금 미르 씨 남자답게 한번 불러주세요. 불러줘요. 자 갑시다. 요즘 진짜 잘 부르던데. 예.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 아, 조금 더 길게. 빨리. 벌스까지. 아, 벌스 뭐였지? 뭐였지? 벌스 뭐였죠? 오늘은 집에 가 있어. 집에 가 있어. 아무리 래퍼라도 여러분 K-POP 가수가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에요. 랩을 정말 한 우물만 판 한 우물만 판 사람이죠. 우물만 계속 파고 있는 사람. 랩을 그렇죠. 예. 그럼 저희 뭐 여섯 번째 미니 앨범 남자답게 이제 소개 마치면서 또 그래. 다시 한번 저희 오늘의 할 일을 하러 왔어요. 일단 소개 다 있어. 뭘 아니, 소개했는데? 추천하러 왔어요. 남자다운 노래. 그렇죠. 그렇죠. 이별을 다루는. 남자다운 노래. 예. 그렇죠. 노래를 많이 들어보시면. 네, 많이 들어보세요. 또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가을까지 전 계절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조금 노래가 아니에요. 아 여름에 들으면 조금 짜증 날 수도 있어요. 좀 짜증 나죠? 조금 가을에 좀 네, 가을에 차트에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나 갑자기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예. 좋아요. 네, 뭐 해야 되죠? 그럼 또 이제 11페이지부터 2페이지 또 랜덤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많은 분들 중에 지금 이 맨 밑에 두 줄에 한 번도 안 된다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인데. 네. 자, 랜덤 갑니다. 갑니다. 하나 되잖아요. 3분 됐다. 미르가 해서 하지. 이 와중에 리사 매자씨 두 장. 12페이지는 앞에 있으니까 3페이지. 이 가운데 분 주목해 주세요. 자, 랜덤. 괜찮아요. 아, 됐어요. 13페이지 봅니다. 리사 매자씨 또 있어요. 리사 매자!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뽑았으면 하는 분이 계시는데. 네, 저도요. 하나, 둘, 셋, 랜덤. 리사 매자 또 두 개 드세요. 이 와중에 또 두 장씩. 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또 리사 매자 씨. 리사 매자 씨 또 계시네요. 네. 랜덤. 아, 최근 말이야. 그래도 굉장히 좀 골고루. 네, 그렇죠. 거의 이제 한번 하셨던 분 안 되신 분도 너무 죄송하게 그렇죠. 했지만 네. 이제 두 번 하셨던 분도 계시고. 네, 네. 많이 되셨네요. 네. 다음 페이지. 네, 지효 씨가. 네. 이 세 줄 이분 안 돼? 안 되면 재밌다. 있답니다, 지금. 안 되면 재밌다. 16페이지에 이분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갑니다. 제발. 차! 됐어요. 아, 혼자 세 장이 나가지고 했어. 네. 이분이 안 되셨어, 이분이. 아, 그러네요. 아, 정말 축하드리면서 또 죄송한 분들도 계시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분 또 주목하십시오. 아, 이제 이분 주목하셔야 돼요. 아, 이분도 주목하셔야 되고. 네, 필리핀에서.
보내주셨고. 아, 코스마치. 자, 그리고 누구예요? 기름종이 찍는 거를 왜? 프로필로. 아니, 기름종이 찍고 있는데 사진은 미른데 아이디는 승호 대박이에요. 승호 대박. 자, 갑니다. 넷! 세 장. 예. 세 장, 세 장.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르 씨. 예. 18페이지. 예. 아, 긴장감 있게 좀 해봐요. 축하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야, 아, 예? 뭐야, 그게 도대체. 진짜 방송할 줄 모르겠네. 이게 무슨 MC야. 이게 예능 MC를 지금 4개, 5개를 막. 참나 세상에. 예. 뭘 배운 거야, 대체. 예, 예, 예. 20페이지 끝. 넘어갈까요? 끝. 끝이야. 그리고 탑5를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지효 씨가 또. 네, 탑5. 탑5.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5위입니다. 천문여 씨. 아, 잠깐만요. 아니, 그냥 탑5가 되면 혜택이 뭐예요? 그냥 혜택을 얘기해야죠. 설명을 해주시고 해야죠. 아, 탑5가 되시면요. 저도 네. 좋아하실 수가 그, 없어요. 모르면 여기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 예. 이거 보세요. 탑5가 되면은,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그, 예. 굉장히, 그, 이거, 일단 이거 드려요. 이거 일단 드리. 아니요! 폴라로이드 사진! 아니, 탑5가 되면, 예. 여기. 이 폴라로이드 맞죠? 아니, 이 폴라로이드 다 찍어놨어요, 저희가 아까. 다 찍어버렸어. 다 찍어놨죠, 여기. 야. 네. 하지만 탑5니까 이것도 들고 가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다 폴라로이드 찍고. 폴라로이드 있고. 둘 다 지금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 아, 그렇죠. 아, 오케이. 탑5 다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이거 지호 형의 해장품을 드릴게요. 진짜! 아, 대망의 1위는! 대망의 1위는! 예! 수염이 이렇게! 수염이 너무 많이 날! 겨우 이틀 기는 수염! 이틀 길었습니다! 단 이틀! 3일도 필요해서 단 이틀 기는 수염을 기는 지우형의 애장품! 분홍색 닥터들의! 비치바의 닥터들의! 예, 1위한테 드립니다! 이거 애장품! 예, 1위한테, 1위분한테 이걸 드릴 텐데. 분홍색 성애자예요! 분홍색을 성애자예요! 헬로키티! 정말... 가끔 바비냐고 얘기를 해요. 예. 자기 전에 오늘 수고했어 바비. 오늘 수고했어 바비 하면서 자는데 이불이 핑크색이에요. 극세상. 그렇죠. 아, 오늘 키트팬티 입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아, 정말 검은색 아니에요? 아니 빨간색. 정말 좋아했던 헤드폰. 그렇죠. 정말 애장했던 나의 헤드폰. 여러분 조만간 수염도 분홍색으로 자, 염색할 예정이에요. 예. 1위 분께 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드리고 예. 자, 그럼 이제 추첨을 이제 그 해야 되는데 예. 아까 전에 그 PD님이랑 작가님이 아니 뭐야 장수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다 나와버리네요. 네. 자, 나와버렸네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 예. 자, 일단 5위. 근데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발표를 하면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공개가 미리 돼버리기 전에 우리가 딱 이렇게 하면 착 뜨고 이렇게 아직까지 첨단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조금 예. 쪼는 맛이 없어요. 예, 이거 개선 이거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선해 예.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건데. 예, 다음 하시는 이미 분들을 1위가 위해서 1위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안드레 로페자 씨는 이미 나갔어요. 이미지를 알고 계시죠. 아, 다섯 장만 더. 정말 나의 애장품 이걸 받고 싶으셨을 텐데. 그렇죠. 이분은 네, 가끔 이렇게 수염이 껴있어요. 중간중간에.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네 분은 지금 퇴장하셨습니다. 네. 이미 이 미텐 그리트 나가셨고 이미 폴라로이드 필요 없어요. 이미. 네. 이미 띵띵띵 하면 컴퓨터 꺼졌어요. 네. 자, 일단 5위는 천문여 씨. 천문여. 천문여 씨. 천문여. 네. 자, 그리고 4위는 진아. 말도나도. 말도나도 씨. 그러면 3위는 네. 마이클. 이시엠. 마이클. 여 보세요. 여 봐요. 웃자고 시작한 일이에요. 다 웃었죠? 예. 그러면 저는 미션을 성공한 거예요. 웃자고 시작했습니다. 자, 2위 안드레 로페즈 씨. 자, 그리고 1위는 리사 메자 씨. 리사 메자.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아, 리사 메자 씨께 그러니까
이 제 애장품. 애장품. 분홍색. 아껴 들었던. 어. 완전 분홍색 비치발삭터들의. 어, 드릴게요. 네, 그렇죠. 드리고. 굉장히 좀 비싼 거예요. 핫핑크. 네, 핫핑크로. 네. 네. 포장을 잘해서 드릴 거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정말, 다른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또 굉장히 많은 또 수량을 구매하시면서 친구분들이나 주위분들께 널리 알리셨죠. 저희 엠블렘을 또 알려주신 분들이에요.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저희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네. 네, 20페이지부터 추첨을 또 한번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제가 가겠습니다. 20페이지요? 네. 가시는 거예요? 제가 갈게요. 왜냐하면 미르 씨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네. 네.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먼저 해야죠. 아이, 너가 두 페이지 하고 끝났다고. 아, 예. 정신 차리고. 예. 정신 차려. 똑바로 차려. 예. 똑바로 차려. 예. 똑바로 차려. 자, 자, 갑니다. 예. 자, 이분 주목하십시오. 천문현 씨. 5위. 5위. 5위인데. 5위인데. 안 뽑히면 정말 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천문현 씨. 천문현 씨. 자, 타이어 안에서. 자, 예. 갑니다. 자! 천문현 씨. 아, 정말. 아, 내장. 자, 축하드리고. 자, 21페이지 가겠습니다. 어, 자, 누구야? 이분은 3위. 3위, 마이클. 미셸. 마이클. 네, 미셸 분. 네. 주목해 주십시오. 이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미셸. 왜요? 이분 저 알아요. 이분 그, 제 뮤지컬 할 때 굉장히 자주 오셨던 분인데.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 이 서편제를 보러 오신 분이에요. 바람의 나라도 보시고. 아, 아마 예, 그런 걸로. 예. 한국의 소리를 좋아하시네. 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자, 가겠습니다. 아, 참. 다섯 장. 그래도, 괜찮게. 괜찮아요. 근데 이분께 정말 죄송하네요. 네, A+. 네, 자, 22페이지부터. 네, 22페이지. 아까 했으니까 23페이지, 천둥씨. 네, 23페이지. 네. 아, 사진이 많이 없네요. 랜덤. 축하드립니다. 아, 저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됐으면 했는데. 그러니까 딱 됐네요. 네, 지오라는 분. 이 초록색. 네. 아,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네. 여기 지오 이 네. 초록색 핑크색으로 바꿔주시고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거의 없고 네. 동일 인물일 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드레아 로페스 씨가 네. 네. 랜덤. 아, 축하드립니다. 이분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또 페이지 복도 있어요.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페이지. 자, 25페이지 랜덤 추천. 자, 고루고루 좀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랜덤. 미사메사 씨가 또 되셨네요.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27페이지는 미르 씨가. 네, 27페이지. 27, 28을 해주셔야죠. 27페이지 갑니다. 27페이지, 27페이지, 27페이지. 아야. 높지도 않고 아야. 아야. 아, 네, 이번에 골고루 됐어요. 네, 네. 네. 맞아요. 축하드리고요. 28페이지. 갑니다. 어허이, 참, 세상에. 축하드립니다. 어허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 재밌네. 자, 그럼 제가 29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기 전에 준비된 가기 게 있죠. 전에. 네. 가기 전에 좀 봐주시기 바래요. 네. 갑작스럽게 가기 전에 네. 생방송이니까요. 자, 뮤직비디오를 보는 시간입니다. 뮤직비디오를 봐야 돼요. 근데 그냥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네. 가끔 그 팬분들이 저희 뮤직비디오를 보고 리액션을 하시는 영상들이 올라와요. 맞아요. 커버 댄스나. 그렇죠. 커버 댄스나. 네. 이제 반대로 저희가 그 분들의 리액션을 보고 저희의 리액션을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자신 있어요? 이게 참에. 자신 있으면 사실 솔직히 리액션하면 미르 씨죠. 그렇죠. 네. 근데 음성이 안 나간대. 이런 방송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획기적인 방송. 예, 미팅 그리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이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휴. 예. 오, 근데 뒤에 엠블렛 하나도 없어요. 잠깐 첫 번째 분. 첫 번째 분 벌써 뒤에 엠블렛 하나도 없어. 와. 잠깐만. 이분 냄새 나나 봐요. 네, 이분이 지금 포지로 뮤비를 보고 있어요. 냄새 이렇게. 근데 이 정보는 엠블랙이었고 YG가 저렇게 뒤에. 그렇죠. 멋있는 척한다고 되게 싫어하시네. 웃으셔. 뭐야, 너. 아, 너.
시작부터 녹으라고 하시죠. 아, 천둥 머리 자르고 지금 짜증났어 지금. 네. 네, 아셨고. 아, 이분 계속 냄새 나고 계속 냄새 나요 지금. 분명히 앞에 두 분이 지금 누군가가 방귀를 꼈어요. 그렇죠. 네. 치어스 건배. 갑자기 건배하자고. 네. 방금 전에 갑동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분 없는 춤을 추고 계세요. 네. 아, 예. 예. 굉장히 심각한데요, 오른쪽 분. 네. 오 마이 갓. 네. 이분 뒤에 엠블랙이 없죠. 그쵸. 아, 지호 형 얼굴이 무섭게 생겼나봐요. 깜짝 놀랐어. 오 마이 갓, 귀신이야. 네. 아, 예. 부엌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밥 먹는 곳에서. 예, 엠블랙이 진짜 없네요. 엠블랙이 없어요. CD도 없고 포스터도 없어요. 프라이머리 형님은 있는데 엠블랙이 없어요. 네, 근데 진짜 저희 뮤직비디오를 보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나요? 전 세계 고작 다섯 명. 전 세계 몇억 명 중에 다섯 명. 야. 자, 이분은 지금 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준이의 어떤 그 웨이브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전 세계 다섯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 일곱 분이네요. 이제 지루하시나봐요, 표정이. 아, 예. 아, 승호, 이렇게. 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리액션이 나와요. 정말. 이어 스타일 해보고 싶네요. 다 지시네요. 네, 들어갈수록 지루하다는 뜻인데 뒤로 갈수록 아 얘들 뮤직비디오 진짜 돈 안 썼다 이런 저희 어떤 연출이나 어떤 그런 이상이 새로 나올 것 같은데 두 벌이 두 벌이 끝이고 자꾸 먼지 날리고 그러니까. 자꾸 세트장 돌려서 했구나 이런 느낌이죠. 네. 정말 기다린 게 결국 고작 이거였냐. 그렇죠. 야,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왕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기왕우가 나오네. 자.